첫 번째 소식은 손흥정 감독 논란인데 손 감독 변호사 입장이 나왔어요. 이른바 피해 학생 가족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라며 그 합의금의 가치, 값어치는 손흥민 선수가 가진 이미지다. 뭐 이런 주장을 손흥정 감독 측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거를 합의를 조용히 끝나면 이게 더 비용을 아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학 끝날 때 마지막까지 저 합의금 요구한 적 없고요. 책 발간하고 책 팔아먹고 손흥민 이적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끄는 거냐고 뭐 이런 내용이랑 그런 내용이지 손흥민이 거기서 왜 나와요. 자, 합의금 요구 관련된 엇갈리는 주장. 손흥정 감독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손흥민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만데 라는 취재 말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학부모는 언론에 알리지 말라며 약속 지키면 합의금을 올려주겠다라고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다. 분노의 표현으로 나는 5억 달라고 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운동선수 출신인 전용기 의원께서 보실 땐 진실은 현재 알 수 없어요. 진실 공방 양상이고 특히나 이 사건 후반부에 합의금 요구 논란까지 나왔는데 합의금 요구했다라는 것을 두고 양쪽의 말이 또 달라요. 손흥정 감독 측은 저 학부모 측이 손흥민 이미지 마케팅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싼 건데 왜 안 주냐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피학생 측에서는 나는 먼저 요구한 적 없다. 내가 홧김에 5억은 불렀다. 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합의금의 진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합의금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아이의 아동학대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보다 결국엔 왜곡된 사실들이 국민들께 전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것이고 자잘못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아동. 이 아동의 학대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좀 가려야 된다.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보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5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 5억 원의 요구에 응했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합의했으려고 하셨던 건가? 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어요. 만약에 홧김에 5억을 불렀는데 예. 손흥정 감독이 5억에 응했다면 예. 이 사건이 공론화 됐겠나? 예, 뭐 그럴 정말 그런 의도로 이제 제기하신 건지 그런 궁금함도 있고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 학대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그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또 실제로 체벌하는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것도 그것이 표현되는 과정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에 이어 손흥민 선수의 친형까지 피소됐습니다.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는 훈련 미숙 이유로 욕설을 했다. 손흥민 선수의 친형에 대해서는 코치인데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폭행했다. 또 다른 코치한테는 엉덩이 종아리를 수차례 폭행했다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김용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폭행도 있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뭐 지금 합의금 얘기도 있고 사건이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거는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합의금 저도 그게 정말 의아스럽고 그 학대를 당했다 맞았다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금 합의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솔직히 이게 무슨 교통사고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조사 수사를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체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는 했죠. 그 자기가 맞지 않았으면 더 축구를 잘했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면에서 달라졌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 운동을 워낙 많이 하고 많이 맞으면서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거의 아마 불가능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합의금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불쾌했어요. 뭐 사실이 차라리 밝혀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양쪽에 대해서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